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자진하차한 개그우먼 김미화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미화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좋은 날입니다. 누나는 오늘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합니다. 씨감자 사러 장날 장터로 향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김미화는 트럭에 오른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 2011년 성균관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를 위해 제출한 논문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